자, 오늘 삶의 치유 여섯 번째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만들다가 밥을 하다가 안 하면 밥은 그대로 있어요. 그죠? 일안한 대로 그대로 멈춰져 있지만 우리 인생은 멈춰져 있질 않아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결국 그 끝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끝이 정말 내가 만족하는 거냐, 아니면 실패냐.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 종점인가 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은 과연 뭘까? 내가 지금, 과연 행복한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는 것이 좋죠. 우리는 또 말씀으로 그것을 또 확인하고 또 이제 채워나가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새로 올라오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처음 보내신 분들은 이제 어렵겠지만은 어차피 그런 분들은 1단계 1강부터 다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결론이 뭐냐면요. 전도라는 속에 있어야만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근데 전도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갖죠. 근데 절대 전도는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어디론가 계속 흘러간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두 가지죠. 유대교와 초대교회. 그렇죠? 신앙의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정확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교는 왜 실패했고 초대교는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출애굽 이렇게 시켰어요. 말하자면 구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광야의 삶으로 들어가고 또 광야의 삶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광야에서 다 이제 그 문제와 또 환경과 어떤 그 사건 이런 것들에 인간관계에 묶이고 언약을 놓치고 이렇게 되면 가나안 땅 결국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 다 엎드려져 죽은 그런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광야는 지금의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 똑같아요.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삶이나 우리나 지금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어디냐? 여기 광야 삶을 살고 있죠. 문제 속, 이런 환경, 어려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했을 때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그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요거 지난주에 좀 읽어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히브리서 여기 출애굽의 히브리서 8장 9절인가에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열조라면 그 왕들을 말하죠. 그 열조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이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면은 막 피난 가잖아요. 그러면 막 보따리 싸가지고 뭐 하고 챙겨서 나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 이 구원에 관계된 그 내용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열조의 손을 잡고 이끌어냈다 그래요. 근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를 그렇게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는 얘기죠. 결국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거 보면. 나는 이런 그 사실적인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가 또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사실 예레미야 그 31장 32절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말을.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사실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자꾸 이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 요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3장이죠. 이거 또 이제 그 구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화가 나서 노하심을 발했어요. 왜 그랬냐? 너희 마음이 강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16절에 뭐라냐면 듣고 경력해 하던 자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16절에 지금 그럼 하나님이 누구한테 화가 났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력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그래서 17절에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화를 내셨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얼마나 화가 났냐? 40년 동안 뺑뺑 돌려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18절에 또 얘기하죠. 19절 꺼지니까. 18절에 무슨 얘기냐? 또이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냐? 반드시 맹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맹세했어요. 누가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 19절에는 저 믿지 아니한 자. 자, 요 19절의 결론이에요. 순종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자에게 요 사람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은 왜 그냐? 강팍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어요. 자, 근데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저가 항상 마음에 미혹돼 있다야. 자, 미혹은 탐욕이라 그랬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엇을 하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결국 성령 인도돼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에서 나온 단어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믿어야 순종을 해죠. 믿음이 없어요. 그 순종을 못 해. 그건 왜 그러냐? 강팍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문이 닫혔다는 얘기죠. 또 미혹, 탐욕 때문에 늘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이 뭐냐? 길을 알지 못해요. 우리 인생은 흘러가요. 근데 길을 알고 흘러가야지 모르고 흘러가면 결국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게 돼 있죠. 자, 왜 이런 영적 상태가 되냐? 첫 번째, 사단에 대해서 무지해요. 또 사단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사단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듣고도 이제 무감각해요.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해요. 인마누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유일한 답을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일단 히브리서 1장 1절. 여기서 옛적의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죠. 여기서 지금 옛적의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무슨 얘기 했는지 알죠? 딱 하나예요.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어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 상하겠다. 이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을 얘기한다 했죠. 옛적의 선지자, 구약 선지자들이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계속 말했다 이거예요. 근데 계속 말했는데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한 가지를 다 알아듣는데 한 가지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계속 말해야 돼, 지금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 사역하다 보면 똑같은 말 계속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영적 삭제는 뻔해요. 똑같은 말또 하냐. 저는요, 복음만 계속 들을 때 1년 되니까 다 깨달은 줄 알았어요. 평신도 때. 한 3년 듣고 5년 듣고 이러면서 그 고비고비가 뭐냐면 이렇게 나태함이 왔어요. 그리고 다 깨달았다는 착각이 오고. 그러면서 내 영적 상태는 그러면 충만했냐? 전혀 아니죠, 그게. 뭔가 나도 모르게 갈급한 상태는 계속 있으면서 착각 속에 자꾸 빠져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10년 이상 들어야 조금 체질돼요. 그래도 10년 듣고도 떠난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제가 왜 이런 그 권태기도 오고 낙해암도 왔는데 이렇게 끝까지 왔냐?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요, 거절을 못해요. 누군가가 말씀 사역을 해주면요, 나는 이거 그만하겠습니다. 못해요. 이 거절을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참 복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아니면 끊어주겠죠.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나오죠,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 말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이 얘기해야 돼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그리고 끝까지 갈 사람은 가게 돼 있고, 끝까지 못갈 사람은 저절로 떨어져나가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요, 떨어져 나가도 우리는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은 계속 얘기하는데, 이 복음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완전해요.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창세 전부터 예정하사 이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선악과 먹어도 아무도 말릴 자 없어요. 도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릴 자는 살리고 죽일 자는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창세 전에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복음이라 그러죠? 왜? 이 복음에 부수물을 집어넣거나 또는 이제 복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성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또딴거 하죠. 자, 근데 히브리서 1장 1절에 1장 3절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면 본체의 형상이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얘기했다가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얘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2절에. 근데 이제 아들이 실체가 됐으니까 이제 아들로 얘기하는 거죠. 왜 껍데기 그림자 갖고 계속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제 아들이 오셨으니까 이제 아들로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거고 그 본체 형상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르신다래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만물을 붙드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또 죄를 정결케 해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통치 자세요.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세요. 하나님이 이분을 만유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후사로 세우신 거예요. 왜 그랬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지고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냐? 왜 아들에게 다 담당을 시키셨냐? 이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죠? 창조 책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에는 영적인 창조가 키죠. 만물 창조보다 영적인 창조가 키인데 천사와 인간 이렇게 창조하셨죠. 천사 중에는 타락을 했죠. 이 생각이라는 기능 때문에, 지정이라는 기능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선택을 할수 있죠. 이게 자유지 있으니까. 그래서 타락을 해서 천사가 있고, 또그 영적 존재의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신분상으로는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최고 위죠. 그렇지만 능력 면에서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 지금 창조 책임으로 자기가 다 책임지시기 위해서 아들을 지금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란 말 표현이 알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라는 말은 얼만큼 귀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봐서 알지만 정말 이 자식은 못 낳아도 내 새끼고 잘 낳아도 내 새끼고 이 자식만큼은 정말 그 뭐라고 내 분신과 같은 존재니까 이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실 때그 아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계획 뜻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절대 구원 축복 못 받는다. 인도 못 받고 응답 못 받는다. 거기에 강하게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의 이름에 힘입지 못하면은
절대 그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종교죠.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아니면 예수 이름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해도 주권이고 저렇게 해도 주권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라가 그게 주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것을 축복과 저주 또 모든 응답과 인도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자, 이죄 문제 사실 사단하고 인간하고 합작이죠. 인간하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게 요게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증거예요. 여기서 잠깐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역자가 그 메시지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이제 계속 포럼을 하죠. 얘기를 나누는데 깜짝 놀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 사역자는 성격이 부정적이지도 않고 우울증도 전혀 없었고 뭐 어떤 그 이미 말씀이 확립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도 이 사람은 흔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뭐 어떤 의식도 없는데 한 3일을 굉장히 흑암에 덮어 있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우울증인가 보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우울증보다 더 깊은 구렁이에 빠져 있는 느낌이 들더래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이뭐 생각, 찬양, 기도 뭐다 해봐도 그게 한 3일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도 뭐이 사람은 이제 뭐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놔뒀대요, 그냥. 그랬더니 순간, 어느 순간인가 싹 이렇게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불신자들이,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단한테 어느 날 갑자기 호련이 딱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생각이 딱 들더래요. 이 영적인 사실은 진짜구나. 진짠 거 알죠. 현장에서 현장을, 말씀 공부하면서 뛰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쫓아내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정말 이걸 실감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게 체험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인생은요, 내가 계획한다고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인도받는다고 해서 성령 인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눈을 떠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8장 구절 좀 볼게요. 히브리서 8장, 일단 8장 8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약에, 히브리서 기자 구약에 기록된 거를 또 이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막 야단쳤다. 뭐라고 야단쳤냐?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거 말하자면, 그, 옛 언약은 뭐죠? 율법이죠. 모세오경, 율법, 또는 십계명. 이렇게, 이거 옛 언약이죠.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 이게 십계명이죠. 근데 이 십계명도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계명에 제일 먼저 보면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끄집어낸 나 여호와라 해라.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키가 뭐냐면 다 창세기 너희를 끄집어냈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대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니까 그 율법 언약, 십계명 언약은 이제 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이제 실체가 오셨으니까. 자, 그러면서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제 새 언약은 그와 같지 않죠.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돌아보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기록돼 있죠.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이 이것이니,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새 언약이에요. 내 법을 저희에게 생각에 두고, 내법 그러면 딱 무슨 말이 들려요?
물론 언약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내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면서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뭐로 주셨냐? 믿음으로 주신 거야. 자, 그래서 지금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왜그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어요? 저들이 믿지 않아서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예요. 아들을 수사로 세우셨어요. 아들은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유일한 능력이죠. 이 말씀에 또 성령에 대한 능력. 이 성령, 유일한 능력은 뭐냐? 우리가 성령 인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죠. 그래서 유일한 해답은 믿음이고 유일한 능력은 이제 순종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능력을 순종이라 했을 때 뭐가 능력이냐? 우리는 그 능력을 신비적으로 자꾸 이제 해석을 하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인도받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아프고 해도 인도받으면 능력인 거예요, 그게. 성령. 요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게 결국은 최종 결론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최종 결론은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에게 또는 문제나 환경, 사건, 그 어떤 것으로도 뺏기지 않는 그 최종 결론이 성령 내주죠. 즉, 자신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땐 힘이 돼요. 어떤 힘이냐? 그리스도 삼직.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은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 그랬죠? 왕권이라 그랬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왕권이 우리에게 그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신분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자, 성령 인도. 우리는, 저도 종교 생활할 때 많이 속았죠. 하나님이 성령 우리 인도해 주셔야 돼. 이런 소리 많이 했어요. 그래 놓고 헷갈리죠. 뭐냐면, 이게 인도해 준 건가? 그럼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여기에 갈등도 많았죠. 이제 평신도들의 이제 그 함정이죠. 근데 이제 성령 인도는 나는 뭐라 해야죠?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랬죠. 자, 성령 인도라는 근거가 뭐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인도가 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방향을 하나님이 정해줬잖아요. 그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나님 방향을 정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써도 그건 하나님이 인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5인 1조 팀이, 선교 팀들이 조직되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할때 16장에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죠. 그때 아시아에게 성경엔 분명히 이렇게 써요. 복음이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래요. 아니, 복음을 아무 데나 전하면 어때요? 근데 못 가게 해요. 그러더니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죠. 그때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걸 인정한다래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가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자, 그래서 성령 인도는 사도행전 1장 8절로 우리가 성령 인도라고 확실히 본다면 사실은 여기에 힘을 쓰는데 그건 사실은 우리가 인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런 건 구분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죠. 자, 성령 인도의 첫 번째는 뭘까요? 말씀 확립을 해야 돼요. 바울도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에 19장, 11장 19절 사도행전 안디옥 탄생되고 나서
바나바가 다소야 내려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는데 여기서 2년 동안 또 말씀 확립을 하죠. 자, 이 말씀 확립은 결국 인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령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인도를 못 받게 하는 것이 누구죠? 사단이죠. 왜냐? 구원은 못 뺏어가니까. 인도는 뺏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 인도 못 받게 하려면 지속 못하게 하는 게 인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속 안 한다. 하나님의 인도는 복음을 지속해서, 복음 확립해갖고 증인되게 하는 건데, 복음을 지속 안 하는데 어떻게 확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저 문제, 뭐, 게을름, 나태함,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복음 지속 못하게 하죠. 그러면 복음 지속 못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문제에 묶여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에 묶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선택과 결정이 내 마음대로 돼요. 사단이 이기죠. 인도를 못 받는다, 응답을 못 받는다, 똑같아요. 인도 못 받는 사람한테 어떻게 응답 주겠어요? 결국 우리의 응답은 뭐죠? 하나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죠. 전도라는 그 개념은 양육과 영접과 양육이요. 요두 개가 돼야 전도예요. 결국은 이 응답을 못 받게 되면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싸움이죠.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성령의 보증, 요거예요. 자,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해서 어떻게 한다 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우리의 유일한 삶은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이 안식에 참여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에 대해서 착각을 했어요. 뭐냐? 일을 안 하고 모든 행동이나 일을 중지하고 쉬고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안식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자, 성경에서는 안식이라는 것을 뭐라 해요?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잊어버렸다가 엄마를 만나는 게 평안이잖아요. 자, 안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여기에 뭐라 하냐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은 우리 다 알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안식을 누리는 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건 사실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보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그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또 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왜냐?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그거예요. 하나님이란 증거가 있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두 번째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데리고 간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물론 많죠. 지금 우리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기도할 때 중보도 하고 아버지께 아뢰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 중에 천국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천국 배경. 이미 우리는 천국 배경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야. 이걸 갖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이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빌립이 특히 그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이래요. 어?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니까 나로만 밝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또 빌립에 물어봐요. 아니 그 나로만 밝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다. 너희들은 여지껏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나를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했는데도 또 나를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따라다니면서도 몰라요. 예수 복음을 들으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길을 알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제 근심하지 마라. 이걸 누려라.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또는 18절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한다. 18절에는 고아 같이 혼자 두지 않겠다.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요.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하니까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누려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이거 가지고 예수 이름에 탁 꽂힌 거예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우린 성령이 기도하고 방언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성령이 역사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 내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다.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안에서 꽂혀 살게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요게 우리의 진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답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이걸 누리면 안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신 응답이 있어요. 자, 성령 충만. 자, 모든 결론이라 했죠, 성령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은 어떤 결론이냐, 기쁨이냐? 내가 자신이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이제 목적이잔 말이야. 근데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들 통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죄 문제 해결하고 또 아들이란 증거로 부활해서 사단 권세 깨뜨리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예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이 아니냐 우리가 뭘로 할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 증거가 뭐냐면 전도라는 것이에요. 전도에 답을 나고 문을 열고 거기에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거, 우리 이 전도라는 것은 말씀 확립이 되지 않으면 한계가 오죠. 물론 그 인격적인 거 또는 그 성격, 품성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야 되죠. 아니 뭐 말씀 사역자라면서 도둑질을 하고 말씀 사역자면서 뭐 간음하고 뭐 이런다면 그건 뭐 말씀 사역자로서 지속하지 못하죠. 그건 당연히 갖춰야 될 기본이고 인격과 모든 것이 되면서 우리는 이 말씀 확립에 가면서 지속해야 되죠. 그거 한 것만큼이야. 말씀 확립이 된 것만큼 내가 지속한 것만큼 뭐냐면 말씀 성취를 이룰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그 우리가 부모 입장돼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살길 원해요. 부모가 있다는 거 알고 답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걸 원하죠. 연약해 가지고 맨날 으덧터지고 이르고 뭐 삐지고 와서 엄마 나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것처럼 가슴 아픈 게 없잖아요. 어딜 나가도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할 힘을 가진 거 그것을 원하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반석이 되는 거.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흔들림 없는 거. 그래야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성취할 때 뭐냐면 하늘 문이 당연히 열리게 돼 있죠. 예수가 선포되는 자리, 또 예수를 가르치는 자리, 이런 자리에 하늘 문이 안 열리겠냐고요. 하나님 법적으로 열리는 문제인데.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제일 좋은 단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제자.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제자는 지금 어떤 게 제자냐? 말씀 성취를 이루는 자, 전도를 향해 가는 자, 성령 충만한 자. 그게 제자야.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죠. 현장을 맡기시죠.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에 참여되고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자, 구원도, 하나님도 누구에게는 꿈에 나타나고, 뭐, 음성으로 들리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데는 믿음에는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구별이 없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구원이 뭐 누구한테는 피를 예수님이 많이 흘리고 적게 흘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이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응답도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사실은. 어느 신자에게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아니야. 물론 달란트는 다르죠. 음악하는 사람, 그림하는 사람 다 달란트는 틀리지만 누구에나 똑같이 저 사도행전 2장에 다섯 가지 응답. 그걸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처음 자기 자식에게도 좋은 거줄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성령 안에 사실은 성령 충만과 전도와 말씀 성취와 제자와 현장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성령의 보증은 우리에게 일단 안식의 누림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 이장의 응답을 갖게 하는 게 성령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다 한다는 착각. 이게 참 사단이 무섭게 하는 거예요. 전도가 다 결론 났다는 착각,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착각, 이런 것들이 결국 어디서 드러나죠? 은혜가 안 된다. 또는 혼자 있을 때 자기 마음 상태, 또 지속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들통나죠. 말하자면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거 계속 듣지 않으면요, 병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밥안 먹어봐야 병들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 그러면 성령의 보증은 100% 받게 돼 있어요. 자,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합시다.